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서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듬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 11개월의 기다림 끝에 본격적으로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준비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2년째 되는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먼저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로 떠오르고 그것을 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 구름의 인도를 따라 멈춘 곳이 바라 광야입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환경의 땅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그 땅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최악의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속에 벗어나게 되었을 때 분명 벅찬 감격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기준과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창 감격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지만 다시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광야입니다. 더구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진을 친 곳은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척박한 바람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동일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 속에 있을 수 있고 아니 어쩜 더 상상하기 싫은 현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광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야 할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역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행진의 순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각 진영이 조직되어지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약속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들은 훈련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 담당해야 할 직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행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맡은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공동체의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성도로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역시 교회의 특성을 몸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게 주신 직분 앞에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 말씀은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길 안내자로 광야에 익숙한 호밥에게 요청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비록 호밥과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우리의 책임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역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란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이웃을, 가족을, 또 친지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온데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5절과 36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궤가 떠날 때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또 궤가 쉴 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개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그 발걸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의 인도를 따라 출발과 멈춤을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준해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직임과 은사의 책임을 최대한 활용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복주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좋은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를 직접 인도해 주심을 알고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